아니, 그니까, 기계 하나 고친 게뭐 대수라고. 그냥 이번 기회에 기계를 그냥 싹 바꿔버리면 되잖아요. 아이고, 참. 그깟 기계? 자네 말 잘했네. 그깟 기계 좀 고장났다고 그 난리 피우고 납품을 망쳐? 그러게요, 고모님. 우리 공장은 아주버님이 떡하니 사장 자리에게서야 쌩쌩 돌아가요. 당신은 그냥 밥이나 먹어. 국도 좀 마시고. 당신이 왜 이래? 이번 기회에 백수 자네도 공장 일 처음부터 다시 배워. 성재도 마찬가지고. 네, 할머니. 아, 이거 국이 왜 이렇게 짜, 이거. 아유, 이거 당신이 끓였어? 사방님, 제가 끓였어요. 물 좀 다시 붓고 다시 끓일까요? 아닙니다. 예, 됐습니다. 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놈이 그냥 먹어야죠, 뭐. 아유, 장례. 아유. 가져가게. 이게 뭡니까? 인감도장이야. 내가 진작에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해하게. 아니에요, 어머니. 그냥 불편해도 예전처럼 하면 됩니다. 난 사장 안 해봤는가?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. 자네가 이 공장 더 크게 만들어서 성재한테 물려주면 돼. 어머니. 왜? 자신 없나?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억 안 나는가? 제가 왜 그걸 잊겠어요? 지금도 생생합니다. 그땐 내가 간술 보고 자넨 배달이며 영업이며 안 해본 게 없었지. 구멍 가게만한 공장을 이만큼 키운 건 내가 아니고 자넬세. 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런 거죠. 자네 기계 고칠 때 보니까 젊었을 때랑 똑같아. 앞으로 10년만 더 하게. 그러고 나서 성재한테 물려줘. 그럼 되네. 아범, 알겠지? 예, 알겠습니다, 어머니. 준비 다 됐어요? 네, 사장님. 됐네요. 가죠. 부사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어요. 아침 내내 조용하시던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먼저 출근했어요. 벌써요? 네. 그만 가죠. 최 실장이 이른 아침부터 내 방에 웬일이야? 사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. 은희는 뭐라고 하던가요? 김비선 몰라. 말 안 했어.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인사라도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언젠 김비선이랑 가깝게 지내지 말라며. 죄송합니다. 아니야. 그동안 김비선 괴롭혔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둬야지. 그만 가봐야겠네. 잘 지내, 최 실장. 부사장님, 괜찮으시면 제가 모셔도 되겠습니까?